안녕하세요, 싱크록입니다. 오늘은 북촌 필행면 아세요? 이게 진짜 매운맛은 엄청 매워요. 원래 이걸 먹으려고 한 게 아니라 짠, 이게 매운 양념장이고 이게 기본 양념장이거든요. 송주불냉면을 시켰는데 면이 곰팡이가 피는 바람에, 그래서 한번 섞어 먹어보면 어떨까 생각을 해가지고 네, 시켰습니다. 큰모둠하고 피냉면 매운맛 잘 먹겠습니다. 피냉면 자체가 원래 매운 거거든요. 얘가 뭐가 더 매운지 일단 비교를 할게요. 매운 양념장이고요, 기본 양념장. 너무 많이 넣었다. 썸네일 찍는다고요. 아, 너무 많이 넣어버렸는데? 여기 이만큼 넣었어요. 보이세요? 너무 많이 넣었는데? 썸네일 찍는다고 하다가 맵습니다. 엽떡은 아니야. 두 배 엽떡 매운맛에? 근데 만두에다가 이거 양념장 해도 맛있을 것 같아. 튀김 만두는 안 매운 양념장하고, 안 매운 양념장 한 줄만. 땀이 엄청나요, 여러분. 그냥 만두도 먹어볼게요. 양념장 찍어서. 만두랑 잘 어울린다, 양념장. 만두랑 양념장 잘 어울리는데요? 육수. 겁나. 이거는 진짜 인정. 옆으로 넘길게요, 머리. 아, 근데 진짜 잘 어울린다. 근데 튀김만두가 더 잘 어울릴 것 같아.
근데 면이 얼마 없는데? 아, 제일 많이 났다. 확실히 불닭 그런 매운맛하고 틀려요. 거의 다 먹었네. 냉면 두 개 시킬 걸 그랬네. 아, 좀 깔끔하게 먹는 걸 보여드리고 싶었는데 이건 좀 힘들어요. 냉면 다 먹었어요. 핵불닭의 한 4배? 다 먹었습니다. 당연히 물 없이 먹으니까 맵지 멍청아. 물 먹으니까 그래도
많이 진정이 됩니다. 보통 일상생활에선 이렇게까지 매운 거는 잘 안 먹어요. 뭐 청양고추라든지 뭐 이런 건 먹지만 막 가장 매운 음식을 찾아가지고 막 먹고 막 이러진 않거든요. 입은 아무리 괜찮다고 해도 이제 속부터 쓰리기 시작하니까 여러분들 그거 감안하면서 매운 거 드시라고 이런 말을 전해드린 겁니다. 일단 성주 블랙면 자체는 캡사이신의 그런 맛은 그렇게 크게 느껴지지가 않아요. 캡사이신의 그 팍 오는 그런 게 아니라 뒤에서부터 이게 이쪽 머리 뒤에서부터 싹 오는 그 매운맛이 팍 오는 그런 게 있어요. 둘 다 기본적으로 매운 냉면들인데 같이 섞어 먹으니까 지금까지는 그래도 버틸만 하지만 아마 속이 100% 쓰릴 거야. 이건 뭐 신길동 짬뽕이나 뭐 디진다 돈가스 뭐 이런 거를 앞으로 이제 먹어볼 예정이지만 현재까지는 이 성주 블랙면이 영상을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, 구독 버튼 꼭꼭 눌러주시고요. 신쿡이 먹어봤으면 하는 음식이나 만들어봤으면 하는 요리 있으면 아래 댓글로 신청해주시길 바랍니다. 신쿡 많이 구독해주시고 다음 영상에 만나요. 안녕.